좀 많아서. 자, 바솔로뮤 쿠마입니다. 바솔로뮤 쿠마고요. 여러분들에게 쿠마 한번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아, 이런 게 심해. 무정로에. 좀 이런 게좀 마음이 좀 아프죠. 자, 이 버커니아족이요. 오로송도 경계하는 버커니아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혁명군 초기 단계 사보를 가리킨 게 쿠마거든요. 그런 걸 생각했을 때 쿠마의 강함은 저는 일단은 혁명군 참모총장 정도가 된다라고 일단은 봐요. 근데 사보랑 후지토라 로쿠교를 견주었을 때 사보가 어느 정도 깨부실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쿠마를 일단 3대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계속 볼게요. 나이가 45세네요. 개조인간 2년. 아, 슬프다. 와, 신장 6m. 원피스 세계관에서 이제 양녀가 주얼리 본이에요. 양녀. 저희가 정말 눈물이 현상금은 옛날에 2억 9,600에서 지금은 이제 불명이죠. 이게 소르베 왕국의 국왕이었어요. 그래서 악역에 대한 부분을 우리 쿠마가 총대를 메고 지냈던 건데, 자, 초인계 도통도통 열매, 무장색 패기까지 가능하고요. 자, 소속을 보면 소르베 왕국의 목사에서 혁명군, 그리고 국왕에서 쿠마 해적단으로 가고 칠무에에서 노예가 되는 그런 이제 비운의 캐릭터입니다. 아, 불쌍하다, 불쌍해. 이 눈이 너무 불쌍하지 않아? 마음이 아파요, 진짜. 난 너무 불쌍해. 목소리도 되게 반전이었는데. 그러니까. 자, 이 종족을 눈여겨봐야 돼요. 해적을 뜻하는 단어, 버커니아족의 혼혈이다. 거인의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거인족만큼은 아니지만 타고난 거구와 계력을 공통적으로 소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세계 정부에 멸족시켰네. 쿠마도 어린 시절부터 이 종족이라는 이름만으로 고통을 받았다. 현재까지 오로성, 세턴성에게 평생 노려지는 계기가 된다. 오로성이 쿠마를 평생 노린 거야, 얘 잡으려고. 와, 이제 여기서 절대선에 가까운 캐릭터임이 밝혀졌다. 더빙스에서 라고 보고. 저러기가 쉽지 않은데. 와, 이 정도의 스토리를 캐릭터한테 주기가 힘든데 이렇게 줬어요. 드래곤볼로 따지면 인조인간 16호와도 비슷한 장점을 갖고 있다네요. 자, 밀짚모잘장을 괴멸시키는 꼬마. 저기 요거 참. 나오죠. 요것도 다 사연이 있었잖아요. 맞아. 그때부터 약간 그랬었지. 여기가 초인계는 약하다 생각했던 독재자들의 인식을 한 방에 날려버린 인물이었다. 그러니까 열매적인 능력이 약하다라는 편견을 날려버렸다 이거죠. 오, 여담으로 2년 전에 쿠마는 능력 위주로 보여줬는데 최종장의 쿠마는 무장색 패기를 이용한 무투파 공격을 위주로 삼은 다양한 전투 스타일을 보여주고 있다. 좀 오. 달라졌어. 자, 무장색 패기 쓰고요. 무장색 패기를 둘러서 세턴성에 옥수수를 날렸죠. 그런데 이제 쿠마를 어느 정도의 전투력으로 볼수 있냐를 이제 좀 놓고 보면요. 일단은 무장색 패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예. 그리고 사기적인 열매와 그리고 종족적인 특성, 이제 3특성을 갖고 있어요. 키자루급이라고 불립니다. 아, 그러면 키자루급 사왕 3대장 키자루급 요 정도까지 정도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어쨌든 보니 스토리를 풀면서 에그에 대해서 쿠마의 스토리를 보여주면서 얘가 얼마나 체계적으로 잘 쌓여온 캐릭터인지를 잘 보여줬다고 생각해요. 그럼 근데 저번에 미호크랑 약간 비등비등하지 않나요? 평가가? 미호크는 사왕 끝자락에 있기 때문에. 더 위다. 아, 사보 얘기를 했었다 그때 그래. 맞아, 맞아. 그럼 사보랑 비교하면 쿠마가 좀 위죠. 그래, 쿠마가 선생님인데. 그리고 이 도톰도톰 열매가 내가 봤을 때는 엄청 사기인 것 같아. 저걸 진짜 원피스는 사실 세계관이 다 그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루피만 보더라도 보물을 어떻게 쓰느냐의 차이인데 루피가 아주 머리를 잘 굴려서 쓰는 거기 때문에 쿠마가 저 능력을 되게 잘 쓰는 것 같단 말이죠. 그렇지. 애초에 2년 전에 딱 애들 이렇게 띄엄띄엄 보낼 때도 그걸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하겠어요. 그리고 그런 구조적인 요소가 많은 것 같아요. 원피스는 또 능력만으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맞아, 맞아. 머리가 좋아야 된단 말이지. 그런 싸움적인 전략적 능력에서 좀더큰 장점이 있지 않을까? 쿠마는. 쿠마가 그러니까 이 부성애를 제외하고 본의를 향한 부성애를 제외하고
진짜 그냥 병기처럼 무지성으로 그냥 이 모든 능력과 종족적인 특성과 무장색 패기까지 쓰면서 싸운다고 생각하면 쿠마가 3대장급에 있다라고 보이고 맞아. 왜냐면 세천성 때리기가 진짜 루피도 고전했거든 세천성 때리는 거를 근데 쿠마가 크게 한방 네 날립니다 주탱이를 날려요 빵 날리거든 약간 쿠마가 진짜 그 부성의 캐릭터성 때문에 사실 약해 보이는 거지 네 독보적인 건데 그걸 만약에 빼고 오히려 캐릭터성이 아니라 능력치만 보면 또 다를 수 있어 맞아 맞아 그리고 노예로 보였기 때문에 지금 약해 보이는 거 맞아. 등에 막 칼 꽂혀있고 막 얘네들 철룡이나들 당하는 모습만 보여줘서 그렇지 병기적인 모습으로 전투적인 모습으로 쿠마를 보면은 충분히 강하다고 봅니다 지금 쿠마가 지금 엘바프까지 갔거든요 안 죽였어요 쿠마가 어쨌든 살아서 정신 차리고 엘바프로 갔단 말이에요 지금 정신이 들었어 본의를 안고 있단 말이에요 어린 본의를 이런 걸 봤을 때 쿠마가 그 비극적인 결말은 맞이할 수 있어도 엘바프에서 크게 한 건 할 거다라는 느낌도 일단은 있고 그리고 전투적으로도 혁명군이나 그리고 루피 해적단에 굉장히 큰 도움을 줄 것이다 지금 그 루피 해적단의 전투력으로 봤을 때는 상대 이상급이다 도로 정도급이다 도로 정도인 것 같고 방금 말한 것처럼 그 천룡인이 노린다는 것 자체가 이미 그걸로 이미 평가될 지점 아닐까 맞아 맞아 걔네가 왜 그걸 노리겠어요 눈에 건슬리니까 노리는 거란 말이야 그렇게 필요 없는 거 신경 쓸만한 한가한 분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꽤 튼튼한 그런 전투력이 있기 때문에 노리지 않을까 그래서 이 논란의 쿠마도 최신화 기준으로는 3대장급 키자르랑 견준다 아카이노는 사왕이랑 견주는 거고 히자루 3대장급 요쪽은 이제 참모총장 라인들이 이제 좀 싸우는 그 정도 느낌으로 보면 되는데 거기에 쿠마가 있다라고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투적인 부분이 언급이 안 돼서 맞아 맞아 그래서 그런 거지 사실은 되게 센 느낌인 것 같아요 일단 능력이 아까 말한 것처럼 사기야 저건 저 도통도통이 왜 같이 나요? 개사기야 저걸 초인계라고 쓰기 애매할 정도로 거의 자연계 아닌가요? 저 정도면 진짜? 맞아. 나를 이동시켜버리는데? 그리고 이 종족적인 특성도 내가 봤을 때는 상당할 거라고 봐요 예, 그 거인족 못지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거인족이 또 원피스에서 좀 센 편이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그렇게 그 종족이 멸종하겠다는 건 이유가 있다 응. 그 킹 종족도 멸족시켰잖아요 맞아 킹이 킹 종족도 되게 특수한 종족인데 킹 종족도 견제하고서 멸족시키고 개발을 했단 말이지 그리고 버커니아 족도 마찬가지로 개발을 했단 말이죠 다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